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0비트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카메라가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FHD에서 4K가 지금 대세가 됐다면 이제 점점 8비트 영상에서 10비트 영상으로 대세가 좀 바뀌고 있죠. FHD랑 4K는 확실하게 해상도가 좋다, 해상도가 나쁘다 이게 눈에 보이지만 8비트와 10비트는 생각보다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뭐 색이 많다, 색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색이 좀 알록달록하면 색이 많은 거고 색이 조금 물 빠져 있으면 색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이 8비트와 10비트를 정확하게 쉽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관심이 있고 또 자신의 영상을 점점 이렇게 발전을 시키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 8비트와 10비트 선택의 기로 앞에 쓰게 될 거예요. 물론 당연히 10비트가 더 색감도 예쁘고 개조도 좋고 당연히 품질이 좋지만 이 10비트를 선택했을 때 후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비트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10비트 영상과 8비트 영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샘플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자면 첫 번째 단점은 용량입니다. 담을 수 있는 컬러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용량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도 저쪽에 있는 사이드캠은 이제 8비트 로그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면에 이 카메라는 10비트 로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4K 24프레임 촬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번 용량을 비교해 봐도 촬영분 길이가 1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시작한 이 용량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용량이 커지게 되면 저장 공간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SSD를 사용을 하고 있고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5테라짜리 하드디스크 하나가 가격이 상당히 세요. 이게 또 쌓이다 보면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장 공간에 대한 금전적인 투자가 필수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컴퓨터의 스펙입니다.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면은 당연히 편집을 하게 되는데 4K만 가도 상당히 무겁지만 10비트 영상까지 가게 되면은 파일이 정말 무거워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그냥 평소에 취미로 쓰던 그런 컴퓨터로 보정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프록시를 돌려야 하는 그런 큰 번거로움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용량이 커지고 파일이 무거워지는 만큼 당연히 그거를 받아주는 컴퓨터도 가격이 올라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 발열입니다. 물론 카메라마다 다르고 또 좋은 카메라는 발열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발열에서 자유로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개인 촬영이나 그런 컨슈머용이 아니라 거의 이제 상업적으로 크게 쓰는 그런 카메라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컨슈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선에서 10비트를 지원하는 그런 카메라들은 대부분 발열에 대한 그런 이슈가 다 한 번씩은 있었어요. 4K 60프레임과 같은 그런 무거운 파일로 촬영했을 때 당연히 발열이 따라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베어프로필을 찍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인서트를 찍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4K 60프레임을 뭐 끊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조금 넘게 쓰다 보니까 발열 경고가 뜨더라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10비트 사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용자의 취향입니다.
10비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러가 다양하고 개조가 풍부하고 이런 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10비트 촬영을 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색깔이 막 엄청 많고 다양한 것보다는 좀 더 플랫하고 맑은 색감이 좋아, 나는 보통 이런 색감의 촬영을 해 라고 하시는 분들과, 나는 기본적으로 뭐 이 카메라의 색감이 좋아, 뭐 예를 들면 뭐 캐논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본 색감이 난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비트 촬영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촬영을 해서 얻고자 하는 색감이 어떤 색감인지, 뭐 기본 제조사의 색감이라든지 그냥 평범한 색감이라면 굳이 10비트를 사용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10비트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10비트 영상과 기본 픽처 프로파일 그리고 8비트 로그 등 다양한 포맷으로 한번 영상을 쭉 보여드릴 테니까 본인이 어떤 영상에 좀 더 취향이 가까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